까놓고 말해서 당신이 여자야? 살림은 죄병에 허구한 날 방구석에 처박혀서 주야장창 그림만 그려다는데 어떤 놈이 좋아해?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럼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이 집에 한 게 뭐가 있어? 어디서 못 배운 사람처럼 아비에게 대드는 것이야? 내가 너를 그리 가르쳤더냐? 어머니... 아버지께 잘못했다 말씀드리거라. 어서! 조선 명종 제위기. 엄마, 닭이 문제예요? 알이 문제예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밥이나 먹어. 아, 엄마! 닭이 문제냐고 알이 문제냐고. 아이, 거참! 너 어디서 태어났어? 엄마, 뱃속에서. 닭이 먼저구나. 근데 엄마, 아 왜? 닭은 어디서 태어났어? 얘도 알에서 나온 거 아니야? 닭이 먼저다. 근데 닭이 먼저라고요? 하늘님이란 신이 사람과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고 하구나. 신이 닭도 만들었다는 거지. 그럼 맨 처음에 나온 닭은 알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네요? 신라시대 때 박혁거세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자는 알에서 태어났거든. 아니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알이 먼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에이, 그게 뭐예요? 뭐긴 뭐야, 이 녀석아. 둘 다 정답이란 뜻이다. 어? 뎔! 종달이, 너 진짜 밥 안 먹을 거야? 먹어요. 근데 스님은 그런 걸 서당에서 배웠어요? 아님 부처님? 그보다 더 훌륭한 스승님에게 배웠단다. 신사임당. 신사임당? 그게 누군데요? 우리 엄마. 스님의 정체는 바로 신사임당의 아들 율곡 이이였다.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가 스님 출신이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된다. 율곡이 10대 때의 일이다. 그래. 보았으면 느끼는 바를 말해보거라. 한쪽은 너무 강하고 한쪽은 힘들어 보입니다. 표정이 그러하냐? 표정은 모르겠고 자세가... 율곡이 보는 책은 놀랍게도 춘하였다. 근데 어머니, 이런 건 이미 서당에서 보정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서당에서 가르치는 건 사내들의 만족을 위한 여인을 품는 방식, 우물 해치지 않는 방법. 고작 그 정도가 아니더냐? 그럼 뭐 더 배워야 할 게 있습니까? 여인 또한 언제 어떤 식으로 사내를 품으면 딸이 아닌 아들을 잉태하게 되는지 그런 쓸모없는 것들을 배운다. 그래서야 되겠느냐? 다시 춘하를 보거라. 춘하에는 보이지 않는 상대에 대한 존중을 가르칠 것이다. 너는 사내니 어떤 마음으로 여인을 대하고 또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 내 그것을 일러줄 것이야. 예, 어머니.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율곡에게 있어 어머니 신사임당은 존경하는 스승이요 인생의 길잡이였다. 그림을 말리려고 마당에 널어두는데 아 글쎄, 닭들이 와서 쪼들어하니까 이 벌레가 살아있는 줄 알고 말이야. 안견의 몸이 도원도유,
이런 명화는 처음이세. 어휴,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지? 근데 말이야, 이건 벌레인 줄 알겠는데 이거는 뭐야? 이게 용이 알게 도마뱀이야 이게? 오셨으니까. 이걸 직접 그리셨다고요?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아, 그러지 말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 그림 좀 설명해 주구려. 이 친구가 저 높으신 양반들하고 인맥이 닿고 있는데 그 양반들이 그림이라면 꿈벅 죽는다는 것만. 환장하지, 환장해. 아, 혹시 알아? 당신 그림 덕에 내가 관직이라도 얻을지. 아버지. 후한평은 감사하지만 제 부덕으로 인해 지아비가 부록이 넘도록 관직에 오르지 못했거늘 어찌 그 앞에서 제 솜씨 자랑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 편히 얘기 나누다 가시죠. 천이초 듣던 대로 정말 대단하군.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못 끼겠다 이거야? 어차피 까마귀 속으로 들어온 거 장단 좀 맞추고 추임새 좀 넣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이게 서방이 얘기하는데 많이 취하셨습니다. 날 밝으면 얘기해요. 취했다고? 맡아봐, 어? 술 냄새 나는지 맡아봐, 어?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앞이다. 소리 나 죽어라. 아이고, 내 팔자야. 3살 때 글대고 7살에 시지은 자식놈은 애비를 무시해도 된다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호부 견자가 아니라 호자 견부라 그러지. 자식놈은 호랑이인데 애비는 개. 집안꼴 참 잘 돌아간다. 에이, 야.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버지 모셔오너라 많이 취하셨다. 싫습니다. 네 아버지다. 아버지를 부정하려거든 네 몸에 있는 피와 살부터 떼어내고 하거라. 그럴 자신 있느냐? 이 원수는 나이 쉰이 다 되도록 과거 한번 치르지 않은 한량으로 잘난 아내를 부담스러워했고 율곡은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인이 율곡의 집을 찾았다. 야, 저기 저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 안 된다 했어. 야, 그만하거라. 들어가십시오. 잡상인입니다. 어머나, 언니! 아, 우리 언니 이렇게 생겼구나. 난 원소오라버니가 하도 정떨어진다 그래서 천하박색인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아니었네. 이 여자가... 손님이시니 차를 내오라고 하거라. 어머니... 난 달달한 걸로 부탁해. 그래, 내 집에 온 이유가 무엇이요? 본론부터 말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나랑 잘 맞네. 우리 이제 같이 살게 될 건데 방은 어떻게 할까요? 아,
호칭은? 난 언니가 좋은데 형님이 나으려나? 우리 박간 양반이 그쪽 옷고름 풀면서 그걸 약주했나 본데 이걸 어쩌나. 이 집은 내 집이요. 친정에서 물려준 내 집. 아니 부부가 네 거 내 거가 어딨대. 뭐 몸 섞고 마음 섞으면 집도 섞는 거지 뭐. 그러게 말이요. 내 우리 박간 양반 과거 급제하면 이 집 명의를 그 앞으로 해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쪽 때문에 과거 길이 참으로 험난해 보이는구려. 뭐? 이것들이 쌍으로 사람을 아주 개무시하네? 손님 가시려나 보다. 배웅하거라. 됐어! 내가 이대로 물러날 것 같아? 흥! 아버지로 인해 집안은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지만 율곡은 어머니 신사임당에 있어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게 무슨 짓입니까? 뭐? 짓? 가만히 있거라. 두기는 칠고 죄악 중 가장 큰 죄로 쫓아낼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 알지? 당신이 좋아하는 공자도 악처가 못 살겠다고 갈랐었잖아. 공자는 새 장가를 가지는 않았죠. 어? 그랬나? 에이, 잘났다 잘났어. 어? 툭 까놓고 말해서 당신이 여자야? 살림은 젠병에 허구한 날 방구석에 처박혀서 주야장짝 그림만 그린다는데 어떤 놈이 좋아해?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럼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이 집에 한 게 뭐가... 어디서 못 배운 사람처럼 아비에게 대드는 것이야. 내가 너를 그리 가르쳤더냐? 어머니... 아버지께 잘못했다 말씀드리거라. 어서! 됐네 됐어. 꼴도 보기 싫다. 쏙 가거라. 청소년기의 율곡은 성숙하지 못했고 그렇게 방황이 시작됐다. 아이 참, 오라버니는 너무 급해. 내 맘이 지금 시궁창이다. 어서 이리다오. 끝내 율곡의 아비 이원수는 첩을 드렸고 신사임당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는 율곡이 나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신사임당은 마음이 어지러울 때면 작품 활동에 매진했는데 율곡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항상 꼿꼿한 모습을 유지하는 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론 다행이라 여겨졌다. 그런데 대상같이 느껴지던 어머니가 무너지고 있었다.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율곡은 당황했고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어머니, 기운 차리는 약을 좀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율곡은 그렇게 버팀목이 되시던 정신적 지주를 잃고 만다. 3년 후. 어머니의 3년상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율곡. 잘 지내셨습니까? 3년상이라는 게 진짜 있구나. 하여튼 너도 참 유난이다. 어째 3년 동안 한 번을 안 오니. 그래도 난 너 왔다 갔다 하는 줄 알고 곶감도 사놓고 그랬는데. 아버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까 누가 왔다고 하던데. 우리 이따가 저녁에 마실게. 하여튼 지 엄마 닮아서 찬바람은. 어머, 내가 뒤져보니까 몇 통 더 나왔어. 뭐 배달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버지, 소자 왔습니다. 어, 그래 왔느냐? 내가 지금 바쁘니까 저녁 때 얘기하자꾸나. 그래, 얼마나 받을 수 있겠는가? 이 정도면 못해도... 아유, 그 정도나? 나니까 많이 쳐주는 거야. 조선에서 여인 그림이 어디 그림축이 끼기나 한데.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잔소리하지 말고 그림이나 더 그리기 시키는 건데. 아이. 뭐 하는 거야 이놈아? 어머니의 정성과 혼이 담긴 것들입니다. 일이 함부로 대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야? 네 애미 거니까 나는 손도 대지 마라 이거야?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씨구? 그럼 아드님이 나가서 돈 벌어오시든가. 이 쓸데없는 소리를. 됐고, 내가 그 그림을 보니까 네 애미랑 살았던 게 위로가 되더구나. 아니 그거는 네 애미가 나한테 남긴 위자료라고 생각하거라. 아버지! 어머머머! 너 아버지 치겠다? 제가 돈을 어떻게든 벌어올 테니 이 그림들은 손도 대지 마십시오. 안 그랬다간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손님. 저, 혹 필사할 사람 구하지 않소? 내 눈 감고도 공자 맹자는 다 쓰는데. 이런 차림으로 뭔 일을 하시겠다고. 아이, 정심심하시거든. 기방이 나가보시구려. 쌍타도 안 돼 죽겠는데. 일 없으니까 어서 가십시오. 완전 똥개네. 똥개. 뭐 똥개요? 막일을 하자니 손이 안 내밀어지고, 남 밑에서 일하자니 고개가 안 숙여지고, 갈고 닦은 글 공부는 이것도 돈이 안 돼. 허니 자네 꼴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똥개지 뭔가. 스님. 아, 이 똥개는 밥 달라고 꼴이라도 흔드니 자네보다 나으려나? 아, 진짜 너무하...
아이고, 이 자네 배는 주인 잘못 만나 무슨 고생인가? 에? 주모, 이 국밥도 그릇. 야, 너 아까 그 똥개 맞냐? 아이고, 미안. 이 먹는 거 앞에서는 똥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먹어, 먹어. 에헤이, 내 이래봬도 명색이 승려인데 육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이 상황은 뭐지? 국물은 뭐 채소로 우렸답니까? 참. 그래. 배고프고 굶주린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으며? 공자 부처 따져 무엇할꼬? 결국은 세상 만사 마음먹게 달렸다. 이 말이다. 알겠느냐? 허니, 너무 이것저것 따지지도 미워하지도 말거라. 인생은 한 번뿐이다. 미워하는데 허비하지 말거라. 약속해다오. 아비를 원망하지 않겠다고. 아비를 원망하는데 네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율곡은 결국 집을 나왔고 유교를 공부하는 선비로서는 절대 가서는 안 될 승려의 길로 빠지게 된다. 역사서에는 당시 율곡을 두고 살아있는 부처가 나타났다고 소문날 정도로 그가 불교에 심취했다 기록돼 있다. 그로부터 1년 후 율곡이 가출한 이후 처음으로 고향 땅을 밟았다. 여긴 왜? 부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는 담았다 해도 내 가슴 속에 세속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미련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럼 더더욱이 피할 이유가 없지. 들어가서 내 아비에게 너의 결심을 말하고 남은 연을 다 끊어내고 오거라. 허면 그때 내 너의 머리를 잘라주마.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지금껏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유학자로 살아온 율곡에게 머리까지 자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율곡은 그마저도 온전히 털어내고자 했는데. 이게 무슨 짓이오? 지금 시조하고 그런 상황 아니니까 좋게 말했더니 그냥 가셔. 어?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어? 아들. 뭐 아들? 이 땡중이 이 집 아들이라고? 그게 1년 전에 집을 내가 1년 전부터 지랄을 해. 뭐 빌어먹을 게 있다고 자꾸 빈대를 붙어. 이 사람 털어도 언제 하나 안 나오니까 어서 가서.
서울에 시주까지 하셨다 했어? 응? 어머니를 죽게 만들고 가정을 망가뜨린 아버지가 죽도록 미웠습니다. 인과응보를 하지 않더냐? 예. 아버지는 혹독한 벌을 받고 계셨습니다. 네. 소리내 울거라. 당연한 마음이다. 미워하는 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피와 살을 내어준 아비가 아니더냐. 네 아버지다. 아버지를 부정하려거든 네 몸에 있는 피와 살부터 떼어내고 하거라. 그럴 자신 있느냐? 이만하면 됐다. 그만 방황하고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거라. 속세바의 연이 저에겐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감도 도저히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나무함이 답을 관세음보살. 조선의 최고의 지식인인 율곡이도 가정불화 때문에 가출을 결심할 정도로 아픈 청춘이었습니다. 율곡은 결국 과거에 합격한 뒤 자신의 눈에 담은 불합리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군역을 개혁하여 국방력을 강화하자는 10만 양정설, 서울들의 차별 철폐, 노비를 양인으로 올리자는 등 당시에서도 굉장히 파격적인 개혁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율곡이 백성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너그러운 사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타고난 재능도 있었겠지만 청소년 시절 겪었었던 깊은 고뇌를 슬기롭게 극복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뭐가 있다고 이리 오늘 가느냐? 무엇을 봤기에 다들 이토록 놀라는 것일까? 헛간에서 발견된 것은 목을 맨 며느리의 시신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형수님? 질부가 아닙니까? 목을 맨 겁니까? 그랬나 본데. 아, 잘 모르겠습니다. 욕되게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당숙! 쪽팔려서 자결한다. 그 얘기 맞죠? 죽은 지 얼마 안 된 모양인데 썩은 내가 전혀 안 나요. 관아에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아엔 누가 가지?
후딱 다녀오겠습니다. 보고 있어봐야 그 꿈자리만 사나워집니다. 저 가시죠, 형수님. 지침 거두게. 예. 뭐하냐? 아씨마님이 떨어뜨리셨나 보다. 나리, 아씨마님 죽었으니까 이거 제 거 해도 되죠? 그래, 너 가져라. 불의의 죽음 앞에서 남은 이들의 반응이 어딘가 기이한데.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후. 에이야. 덥다, 더워. 차차차, 이거 차. 덥지? 하여간 절기는 못 속인다니까. 대화 상대는 놀랍게도 김정희의 시신이었다. 시신은 얼음에 쌓여 잘 보존돼 있었는데. 아휴, 우리 정이 더우면 안 되는데. 힘들지? 나도 네 목소리 못 들어서 힘들어. 그래도 조금만 견디자. 이대로 널 보낼 수가 없어서 그래. 난 믿지? 한 여인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지금 시작된다. 죽은 우리 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죽은 우리 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죽은 우리 누이의 억울함을 우리가 여기 온 게 저자 때문이었구나. 어떻게 저자 말부터 들어볼까요? 현관부터 만나보자. 죽은 우리 누이의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어? 그자가 한양까지 올라가 몇 날 며칠을 형주 앞에서 진을 쳤답니다. 그 불똥이 어사나 있게 튀었네요. 사실 재수사라는 것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티는 안 나는 뭐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돌면 뭐 하겠나? 조언을 드리자면 성의만 보이시다 손 떼시는 게 나으실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요? 그 집안 벌통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쏘입니다. 아유, 초동 수사는 어찌 이루어졌습니까? 수사에 하자는 없었네. 목을 맨 시신이 있다기에 현장에 갔습니다. 당시 시신은 옮겨진 상황이었고 목을 맨 흔적이 뚜렷했다. 시신을 처음 본 자가 누구요? 저요, 저요. 창거를 가지러 헛간에 갔다가 발이 둥둥 떠 있는 게 보여서요. 흘려다 보니까 전 우연히 그 앞을 지나다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희야! 어떻게 된 거야? 네가 그런 거야! 아니, 형님! 이간 날에도 보고 계시는데! 무슨 이유로 자결을 한 것 같소? 자결이라니요? 정희가 왜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게 시신의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자살일 리 없다고 주장했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는 자살 사건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채택됐다. 고인은 뭐가 그리 욕됐을까? 죽은 사람 놓고 그런 불미스러운 얘기 내서 뭐 하겠습니까? 아실 말씀 있으면 그
그냥하십시오. 김정희가 자살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욕되게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유서를 남겼다 들었는데 며느님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게 걔 오라비 때문에. 오라비라는 작자가 노상 와서 추근거리니 부끄럽고 창피해 기어이 목을 맨 겁니다. 오누이 사이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둘 이복남매요. 웬 놈이냐? 아! 아이고. 사돈. 형님, 또 왜요? 아, 그 정이 잘 있나 해가지고. 아, 정이야, 별일 없어? 지금 형님께서 이러시는 게 별일입니다. 돌아가세요, 오라버니. 다시는 오지 마시고요. 얼굴 들고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저 높은 곳에 올라가 목을 맺겠습니까? 며느리도 불쌍하지요. 그 뭐 좋은 일이라고 그걸 헤집어냅니까? 제조사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질부가 저기 매달려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자그마치 여섯입니다. 매달린 거 말고 목을 매는 것을 본 분도 계십니까? 너 봤어? 목 보셨죠? 총명하다. 아주 총명해. 이것은 우리가 살펴볼 테니 가서 볼 일들 보십시오. 아니 뭐 살펴볼 게 뭐가 있다고. 가시죠, 영순이. 자살 동기에 관해서도 가족은 일치된 증언을 내놓았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그저 주장일 뿐이었다. 박문수는 현장에 남아있는 흔적을 통해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기로 했는데 시신이 매달려있던 석가래에는 끈 자국이 한 줄로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목을 매 죽은 것이 아니다. 예? 죽은 게 먼저고 여기 매달린 건 그 다음이다. 목을 매 자결했다면 죽는 순간 본능적으로 몸부림을 치게 마련이다. 그랬다면 끈 주변의 먼지가 어지럽혀져야 마땅하다. 조선 후기 법의 약서에도 끈 자국이 한 줄로 나 있으면 자살로 볼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면 타살이네요? 시신을 봐야 확인이 될 텐데 상태가 온전할지 모르겠구나. 어디 묻혀있다 했지? 정이야, 시원하지? 김정희의 이복남매인 김영수. 놀랍게도 그는 김정희의 시신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시신이 보존된 건 불행 중 다행인데 어떻게 이런데 이렇게 둘 생각을. 차마 묻을 수가 없었어. 자고 있는 것 같지 않소? 금방이라도 깨어나서 오라버니 하고 날 부를 것만 같소.
제주사를 대비해 시신을 보관한 줄 알았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맞습니다. 시신에 어떠한 단서가 있을지 모르니까 잘 살펴주십시오. 자리 좀 비켜주시게. 김정희가 살해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인을 찾아보기로 했다. 자기가 스스로 목을 맸다면 이렇게 사슴 모양으로 애큰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죽은 다음에 목을 맨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대운식초하고 술지개미를 섞은 겁니다. 이렇게 발라놓고 일각이 지나면 안 보이던 흔적이 드러납니다. 그 정도는 나도 안다. 괜찮습니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얘가 날 무시하네. 야, 어사저니까 도박했었다는 줄 아냐? 그런데 멍이다.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맞아 죽은 사람한테 꼭 드러나는 건데? 맞아 죽은 게 맞습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놈 짓입니다. 사도마님! 보약 좀 지워왔습니다. 아, 뭘 이런 걸 다. 우리 정희가 요즘 앞빛이 좀 어두워서요. 내놔, 내놓으라고! 이게 몸이라도 팔아 뒷바라지도 모자랄 뻔해! 그 손 놓쳐볼 자겠느냐! 형님! 그 손 놓으라고. 예? 아, 예. 정희야. 김정희는 노름에 빠진 권원중과 다툼이 잦았고 수시로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정황상 타살이었고 권원중이 용의자로 떠올랐다. 볼일이 또 남으셨습니까? 아이고, 여기서 또 뵙습니다. 혹 여기 사십니까? 우린 오촌지간도 일촌지간처럼 지냅니다. 그게 가풍입니다. 아드님은 집에 없습니까? 유람 떠났습니다. 금강산이랬나 계룡산이랬나? 그 여종은 어디 갔습니까? 도망갔나 보. 아침부터 보이질 않아. 사람을 풀어 권항중과 여종을 잡아드리게. 내 아들은 왜요? 며느님은 살해당했습니다. 구타를 당해 사망한 정황이 확실합니다. 위증 여부를 가릴 것입니다. 관으로 모셔라. 공범을 허물내는 것이냐? 내가 진친 줄 알고. 예. 형수님! 내 아들은 제가 없습니다. 아니. 수사 중단하시오. 안 그럼 우리 일가 친척 다 몰고 가 전학께 고하겠소. 어사가 사람을 죽일 뻔했다고. 진정하십시오. 형감은 뭐하는 분입니까?
우리 일가가 이 고을의 신명이 넘고 땅 붙여 먹는 사람들의 그 식솔까지 하면 500이 넘어요. 어떻게 다 몰고 와서 들어 누워볼까요? 뜨거운 맛 좀 배드려요. 권씨 일가는 수사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는데, 어사나리 뭐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정이 그렇게 만든 놈 잡아주셔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라고 있는 사람이 이 다모고 어사입니다. 무고한 사람 살인자로 만드는 게 다모고 어사요? 당장 중단하시오. 수사 중단하십시오. 중단할 테니 다들 물러가시오. 나리. 쫄리셨어요? 거짓말도 떼거지로 하면 살인자도 무고한 자가 되는 겁니까? 그러네라. 아니. 예. 허상아, 저 모양이니 누굽니다. 너무 빨리 되나. 유력한 가문의 위세 앞에서 박문수가 물러서기로 한 것일까? 그래. 이제 어느 고을로 가십니까? 사흘. 예? 사흘 안에 끝내겠소. 조용하고 확실하게. 박문수는 수사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행적을 감춘 두 사람이 열쇠를 쥐고 있을 터였다. 아차. 권은중이하고 사흘이부터 찾아야 할 텐데 사흘 안에 무슨 수로 찾죠? 개는 똥을 못 긋는다. 참으로 명언이야. 권은중이 노름에 빠져있다는데 차간에 노름판에 잠입한 박문수. 저기 저 너무 앞동에 권은중 나리를 아십니까요? 잘해서 돈 꿔주고 못 받았구먼. 아니 저 차용증을 써준다게 받아뒀는데. 아이고 이거 이거 이때가 속은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디 봐. 야, 박문수가 보여준 것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였는데. 이렇게 안 생겼던데. 김정희가 남겼다는 유서와 차영중의 필체가 같았다. 권원중이 유서를 조작했던 것이다. 아이씨, 이거 속은 게 아닌지 모르겠네. 이거 저쪽 산기슬에서 계집종하고 살림 차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때 도박장에 나타난 사람은 바로 권원중이었다. 수사를 중단하겠다더니 어찌 뒤통수를 치시는 게요? 제가 죽어야 끝내실 겁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모두 거짓말이란 폭탄 선언과 함께 종적을 감췄던 종 사월이 등장했는데. 아씨 마님을 죽인 사람 날입니다. 사월이 돌연 증언을 번복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조금 전 사월과 권원중이 함께 지내는 곳을 찾은 채원. 너 나 누군지 알지? 어떻게 알고 왔어요? 어떻게 알고 오긴? 나리가 알려줬으니까 왔지. 갈아입을 옷 좀 받아오라고 하셔서. 나리께서 왜...
담보한테 그런 걸 왜 시켜요? 나 이제 담보 아니야. 그만뒀어. 왜요? 안방 비워서 나보고 들어앉으라고 하시던데? 그만, 그게 내 자리인데? 거짓말이지? 거짓말 같지? 나도 그래. 근데 사람 마음 넘어가는 게 한순간이더라고. 알지? 내연 관계였던 사월과 권원중의 관계에 틈을 만들어 폭로를 유도했던 것이다. 시키는 대로 거짓말해주면 저 첩삼아준다 하셨거든요? 속이 많이 상했겠구나. 그럼 너 첩삼아준다고 권원중이가 부인을 죽인 것이냐? 아, 그럴 뿐은 아니고요. 그놈의 노름 때문이죠. 안 됩니다. 사실이라면 절 죽이고 가십시오. 잘 비켜. 못 가십니다. 어디 서방의 앞길을 막아. 와, 이거 놓으라고. 아니. 놓으라고. 이놈 몇 번 네가. 사건 당일 김정희는 노름하러 가는 권원중을 말리다가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 나를! 왜? 돌아가셨나 봐요. 권원중은 결국 김정희를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거짓말이지? 작정하고 죽이신 거 아니잖아요.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고. 엄마! 엄마! 살인자 한 사람의 죄를 감추기 위해 모두가 범죄자가 됐다.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형수님,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굽니까? 입만 잘 맞추면 태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가족끼리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권재환의 지휘하에 일가가 입을 맞춰 권원중의 범행을 은폐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살인사건은 자살사건으로 둔갑했다. 이래도 권원중이 죄가 없어? 터무니없는 말을 꾸며내 수사를 회방한 죄도 인정하오. 원중이를 감싸준 것도 입을 모아 위증하라고 지시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가 친척을 아끼고 돕는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해! 철을 때려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는 대명률의 율문을 적용해 권원중을 교형에 처한다. 또한 증언을 조작해 범행을 은폐하려는 자들은 장 100대로 다스린다. 100대. 가족의 정의란 명분으로 일가가 입을 모아 감춘 죄는 만천하에 드러났다.